이름 뭡니까? 옥수수. 우리는 모종이 없어가, 씨가 없어가고. 응. 누가 줘서 그래, 친구. 얘라도 친구 온다. 이거 뭐 한 걸 다 준 겁니까? 이거 뭐 이래 부리 숨을겠다. 배부리 숨을. 중국 이거는 남는데 그렇게 그렇게 씨로 내가 숨. 이거 녹차도 이래 있는데, 녹차도 이래 있는데 이래. 그 숭고 되겠네. 응? 뒤에가 숭고 되겠어. 되긴가 말긴가. 내가 너무 끊어서 그 비료도 흙해야 돼. 녹차가 새순이 나서 따서 뜯어야 되는데. 선생님 뜯고 사더라. 녹차입니다, 녹차. 이거 그 참 좋다. 이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응? 밟으면 된다고. 이건 가시 오갑입니다. 응? 새순이 엄청 많네. 이쪽이 다 녹차입니다, 녹차. 근데 대가 내려와가지고 엉망진창이. 응? 아, 대 때문에 엉망진창이라고. 깡냉이도 다 쏜 것입니다. 수확이 많이 될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간병이 그랜기라 저기 짐승제 주가요. 저리 내 뒤진다. 아, 노루인갑다. 노루. 노루가 댕이 사더라고. 고라인가 뭐 노린가. 그리고 고란이나 노리 같은 거. 바로 여기 고란이도 있고 노루도 있고 저 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뛰어다닙니다, 이쪽으로. 저는 여기 배나무인데 여기 멧돼지도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도 하고 있습니다. 밑비료를 먼저 이렇게 내고 곰배질을 해야 됩니다. 밑비료도 되고 옷비료도 되고. 그만큼만 해놔보자. 그거 나눠놔라, 그게. 응? 그게 나눠놔봐라고, 일단. 비료도 묻고, 두둑도 만들고, 곰배질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고추 모종심을 자리를 이렇게 구멍을 내놨습니다. 40cm 간격으로 이렇게 모종을 숨깁니다. 동네 지금 어디 숨었고? 아유, 돼지 땜. 예. 빵이 숨어가요. 하나도 깨서 먹지 못하고 싹 다 뺏겼다. 깨 심을 때 썼던 가운데 휘게 되어 있는 저 깨 비닐을 모자라는 부분에 깔고 여기에 고추를 심겼습니다. 반짝이 불도 쳐야 돼. 준비하고 저는 그럼. 깡냉이 심고 고추 모종 73팩이 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름 가을에 이제 수확만 남았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힘들어서.